녀석은 언제쯤 내민 손을 잡아주려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해질 녀석의 고통. 이제 더 늦기 전에 백순이를 구할 길을 찾아야만 한다. 그치지 않을 것 같던 겨울비도 잠잠해지고 어느덧 구조를 시작한 지도 열흘째. 오늘도 어김없이 백순이를 위해 구조팀이 뭉쳤다. 이미 두 번의 실패로 접근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이 총동원. 치밀한 작전을 세우는데 최후에는 마치 불운 가지고 마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놓치지만 말자고. 이제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 양쪽 뒷목을 완벽하게 차단. 모든 구조 장비를 동원해 적절한 때를 노려보는 구조팀. 얼마나 지났을까? 백순이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앞으로 이동하세요. 지나갔어요. 앞으로 이동. 온다. 모두의 긴장 속에 4-7 도로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저 구조 셋 준비. 계획대로 위쪽 길목을 향해 달아나는 녀석. 올라온대요. 하지만 그곳 역시 도망칠 곳은 없다. 사정거리 안에 녀석이 들어서는 순간 맞았어요? 재빨리 마취총을 발사하는데 드디어 녀석을 잡은 걸까? 맞았어.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다시 빠른 속도로 도망치는 녀석. 서둘러 그 뒤를 쫓아보는데 있어요? 약균이 퍼졌겠죠. 멀지 않은 곳에서 힘없이 누워있는 백순이가 발견됐다. 조심스레 거리를 좁혀가는 그 순간 기장 가져올게요. 잡았어요? 네. 잡았다. 장장 열흘에 걸친 녀석과의 길고 긴 추격전이 끝났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악취가 심하게 풍기는 거 보니까 이미 안에서 지금 괴사가 시작된 것 같거든요. 일단 빨리 병원을 후송하는 게 제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백구. 가까이서 보니 목줄의 고통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상처가 깊은 만큼 치료도 시급한 상황. 서둘러 목줄을 제거하기 위한 대수술이 시작된다. 수술의 관건은 목줄로 인해 심각하게 부은 얼굴을 진정시키는 일. 저게 붙어있을 텐데요, 그죠, 사람. 먼저 그렇죠. 살과 엉킨 목줄부터 잘라내는데. 그런데 버클이 그 피부랑 털에 같이 네. 그 엉켜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기를 상태. 잘라내야겠다. 여기 보시면 살 잘라내. 문제는 이미 살 속을 파고든 쇄골이다.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을까. 마침내 극심한 고통 속으로 녀석을 올가맸던 목줄을 빼냈다. 이제 목줄 주변에 손상된 피부 조직을 떼어내는 작업. 예상보다 복잡한 수술이 진행되는데 녀석이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뎌줄 수 있을까. 그렇게 장장 5시간 마침내 대수술이 끝났다. 끝났습니다. 목둘레 전체를 절제한 상태고요. 주변 조직까지 계속 대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제했습니다. 이제 상처가 아물고 새 살이 돋아나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 극심한 통증 탓인지 백순이는 쉽게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녀석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백순이의 주인 아저씨다. 항상 먼 발치에서만 지켜봐야 했던 안타까운 마음. 이제야 화면으로 남아 녀석을 마주하는데.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잘 내가 보살펴줬었으면 괜찮았는데 이렇게 됐네. 미안하죠. 백순이에게 미안하다는 아저씨. 하지만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제가 늦게 들어오니까 백순이도 힘들 거고 저도 또 그런 것도 보면은 또 마음이 아플 거고 마음의 상처가 컸기 때문에 백순이가 새로운 주인 잘 만나서 행복하게 밝게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